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4시 오후 4시 2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왜그 기본 소득, 국민 기본 소득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래서 난한 달에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가 해서 귀가 솔깃했거든요. 나도 뭐그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뭐 서민 중에 서민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귀가 솔깃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고 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만 원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만 원 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만 원 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뭐 라면 한뭐 다섯 개, 라면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한 서너 봉지 사면 8만 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너 봉지는 넘겠네요. 한뭐그 다섯 개들이 그 라면을 다섯 개들이 라면이 들은 거를 한뭐한열봉 정도 사면은 8만 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받아봐야 뭐 여러분들 한 달에 8만 원을 받아봐야 뭐 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돈이에요. 거기다가 뭐 8만 원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역 화폐가 쓸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지역 내에 일부 그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만 원이란 돈이 너무 적은 액수고 또그 사용처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사가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를 좀그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받는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주는 사람은 주는 입장에서는 또 국가 재정에 엄청나게 무리를 해가면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에 엄청난 무리를 해가면서 주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별 도움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양쪽이 다안 좋은 거라고. 아니, 국가 빚을 늘리고 국가의 부담이 많이 이렇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돈이라면은 받는 쪽에서는 좀 그래도 생활의 보탬이 되고 이럴 돈이래. 이래야 될것 아니겠어요. 근데 받는 쪽에서도 도움이 안 되고 주는 쪽은 주는 쪽대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고 그러니까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양쪽이 다 도움이 안 되는 돈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말한 기본소득 100만 원. 그거는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은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은 1년에 100만 원이라는 돈은 도움이 안 돼요. 1년에 100만 원을 아껴야 되겠지만 1년에 100만 원을 그 12개월로 나눠 보십시오. 한 달에 8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괜히 도움도 안 되는 돈을 주어가면서 국가 재정은 국가 재정대로 어려워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입장도 도움이 안 되고 받는 입장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정책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순서를 끝맺겠습니다.